그 다음에 여러분 475페이지 보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그지? 무슨 체결상의 과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여러분 계약 체결상의 과실은 아까 뭐 특이한 손해배상이라 했잖아. 그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상의 과실은 특이한 손해배상 청구하는 건데, 여러분 손해배상 하면 아까 넉자. 무슨 사유? 귀책사유. 자, 근데 갑이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한단 말이지. 그지? 그러면 요 손해배상 청구하면은 상대방은 무조건 일단 무슨 사유가 있어야 된다? 귀책사유. 귀책사유는 다른 말로 고의 또는 뭐 과실. 요거는 어떻게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때두 개가 나와야 된다. 근데 여러분 하나여 하면 두 개가 나와야 된다. 다시 뭐 하나여 하면 몇 개가 나와야? 두 개. 알았거나 알수 있을 때 하나. 근데 알았을 경우에 하나여 한개 나오면 OX, X. 그다음에 문제 풀이할 때잘 나온다.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때. 요거 세개 같은 말 그지? 그럼 귀책 사유로 무슨적 불능, 원인시적 불능으로 무효. 무슨적 불능으로 원인시적 불능으로 무효가 되었을 때요 갑이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하는데 요건이 중요하죠. 손해배상 청구하는데 그럼 손해배상 청구하는 사람은 무조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냐? 손해배상 청구하는 사람은 항상 어떻게? 깨끗. 무슨 것? 깨끗, 잘못, 깨끗, 잘못. 요거. 선의 및 몰아야 무과실. 일 경우에 믿었던 무슨 이익? 신뢰 이익에 대한 손해배상. 무슨 이익? 신뢰 이익. 그럼 우리 여러분 민법에서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하면 전부 다 이행 이익 넣자. 무슨 이익? 이행이. 요것만 무슨 이익이다? 신뢰 이익. 535조. 요것만. 자, 그러면 요 예는 뭘 가지고 예를 들었냐면은 얘는 뭘 가지고 예를 들었냐 하면, 요, 우리 집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근데 이미 계약 체결하기 전에, 승립하기 전에 이미 불나가지고 없다. 무슨적 불능? 원인적 불능 무효. 근데 뭐가 있는 것처럼? 속이고 계약을 체결했단 말이에요. 근데 갑은 안다, 모른다? 모르지. 무효인 줄 모르잖아. 집이 있는 줄 알잖아. 그러면 유효라고 믿고 있어도 유효, 무효. 빨리. 무효. 무효. 믿었던 무슨 이익? 신뢰 이익에 대한 손해배상. 갑은 이미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라는 사실을 뭐 하고 있다? 알고 있고. 요거는 뭐 하고 있다? 모르고 있다. 믿었던 무슨 이익? 신뢰 이익. 그럼 시험은 뭘 가야 되냐면은 요거 선의 및 뭐? 무과실이라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신뢰 이익. 그럼 요 신뢰 이익은 만약에 을이 정상적으로 이행했더라면 을이 정상적으로 이행했더라면 갑이 받았을 이익을 뭐 이행이익이다 이런 말을 쓴다. 무슨 이익? 이행이익. 신뢰이익은 아무리 커도 무슨 이익을?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 없다. 그걸 다른 말로 빨리 국어. 이행이익 한도 내에서 다시 뭐 이행이익 한도 내에서 신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끝. 그럼 여기서 요거 잘 나온다. 요거. 손해배상 청구하는 사람은 요 풀어라 풀어라 빨리. 과실 없이 모르고 해야 손해배상. 과실로 모르고 하면 손해배상 청구 못한다. 요 선의 및 무과실 요거 가지고 잘 출제한다. 끝. 요거 요게 이제 계약체결상의 과실 되겠습니까? 예. 요거 다시 요건 중요하다. 한쪽은 잘못 한쪽은 뭐 깨끗 믿었던 무슨 이익? 신뢰 이익. 여기는 두 개,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때, 원시적 불능 무효, 여기는 무슨 것? 깨끗, 선의 및두 개, 두 개. 요거는 알았거나 알수 있을 때고, 요거는 뭐, 과실 없이 모르고, 믿었던 무슨 이익? 신뢰 이익. 요 신뢰 이익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을 때 이행 이익을 초과할 수 없다. 무슨 이익 한도 내에서? 이행 이익 한도 내에서 신뢰 이익. 요거는, 요 신뢰 이익은 딱두개 있다. 요 535조 요거 한개 하고, 그 다음에 요 판례가, 뭐가? 판례가 신뢰 이익 하는 거.
어디 있냐면 여러분 그 475페이지 몇 페이지? 475페이지 맨 밑에 판례 됐습니까? 계약교섭의 부당한 파기가 무슨 행위? 불법 행위 성립하는 거. 무슨 행위? 불법 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이것도 무슨 이익? 신뢰 이익에 대한 손해배상. 신뢰 이익에 대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요 두 개만 무슨 이익이고? 신뢰 이익이고. 나머지 손해배상, 나머 전부 다, 다시 뭐? 전부 다 무슨 이익이다? 이행이익. 요 두 개만 신뢰 이익이다. 몇 개만 신뢰 이익? 요 두 개 하는 거. 그거 하고, 요거는 다음에 또, 그 밑에 그 한번 읽어보시고, 그죠? 다음에 그런 문제 풀이할 때 하고,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면, 무슨 항변권? 동시행 항변권으로 넘어갑니다. 무슨 항변권? 동시행 항변권. 자, 자, 계약의 효력. 계약의 효력인데, 요 계약의 효력에서 동시행 항변권과 위헌 부담은 무슨 항변권? 동시행 항변권과 위헌 부담은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쌍무계약의 무슨성, 결연성에서 발생한다. 예? 쌍무계약의 무슨성, 결연성. 여러분 쌍무계약은 대표적인 거 매매. 매매 매도인, 매수인. 자, 물건을 기준으로 하면은 물건을 기준으로 하면 누가 채무자? 매도인은 이행해야 할 무슨 자? 채무자. 요 매수인은 이전받을 무슨 자? 채권자. 이렇잖아, 그지? 반대로 뭘 줘야 됩니까? 대금. 그지? 대금을 지불해야 될 무슨 자? 채무자. 요거는 무슨 자? 채권자. 이걸 무슨 계약? 쌍무계약이다. 이렇게 한다. 예? 그럼 쌍무계약을 이걸 무슨 성? 결연성에 의해서 무슨 항변권? 동시행. 그럼 동시행 항변권은 간단하게 동시행 항변권은 어떻게 해? 박치기. 무슨 치기? 박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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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치기. 다시 무슨 치기? 박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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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치기. 그죠? 그럼 거꾸로 너가 뭐? 너가 이행하면 나도 동시인데 거꾸로 너가 뭐? 거꾸로 난다. 너가 뭐 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으면 나도 이행할 수 없다. 그걸 동시행항변권이란다. 그래서 동시행항변권은 자 항상 물건을 기준한다. 그럼 매도인은 무슨 자? 채무자. 여러분 여기서 채권자, 채무자 할 때는 돈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항상 물건. 매도인이 채무를 뭐하지 않으면? 뭐하지 않으면? 물건 안 주면 매도인이 채무를 뭐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으면 매수인도 대금 지급을 무슨 절? 대금 지급을 무슨 절 거절할 수 있다. 이걸 무슨 항변권? 동시행 항변권이란다. 예? 너가 이행하면 나도 동시에, 너가 이행하면 나도 동시에, 너가 이행하면 나도 동시에, 너가 이행하면 나도 동시에. 거꾸로 너가 뭐 하지 않으면 나도 이행할 수 없다. 나 채무 이행을 무슨 절 거절, 이행을 거절, 지급을 거절 할 수 있다로. 그럼 지급을 거절하고 안 주고 있어도 무슨 지체가 아니다. 이행 지체가 아니고 위반이 아니다 말이지. 됐습니까? 그럼 꼭 한다. 자, 항상 매도인부터든 매도인이 뭐 안 주면은 물건 안 주면 매수인은 대금 지급을 무슨 절 거절. 이걸 무슨 항변권? 동시행 항변권. 너가 이행하면 나도 동시에, 너가 이행하면 동시에. 거꾸로 매도인부터 시작한다. 매도인이 뭐 채무를 뭐 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도 채무 이행을 무슨 절 거절할 수 있는 걸 무슨 항변권? 동시행 항변권이다. 이렇게 한다. 예? 그래서 여기 동시행 항변권은 누가 행사하노? 빨리 매수인이 매도인이 뭐 할 때까지? 이행 제공할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그 481페이지 맨 밑에 법조문 한번 봅시다. 그죠? 찾습니까? 어디 찾노? 481페이지 찾습니까? 예.
쌍무계약의 당사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여기서 일방은 누구를 생각하면 되노? 당사 일방, 매수인은? 누구는? 매수인은 상대방, 매도인이 채무를 뭐 할 때까지, 이행을 뭐 할 때까지, 제공할 때까지, 자기, 매수인 자기, 채무 이행을 무슨 절?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는 뭐하지 않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다음에 또 당사 일방이, 일방은 아까 누구를 가리킨다 했습니까? 매수인이 상대방이 먼저 이행, 아니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해야 할 경우, 자 여기서 아까 일방은 누구를 생각하면 된다 했다? 매수인이 먼저 이행해야 할 경우, 성금 주기로 되어 있는 경우, 무슨 금? 성금 주기로 되어 있는 경우는, 되어 있는 경우는, 여러분 성금 주기로 되어 있는 경우는 자기가 먼저 줘야 되죠. 먼저 줘야 되잖아요. 먼저 줘야 되잖아요. 그럼 자기가 먼저 주고 나중에 물건 나중에 받잖아요. 근데 먼저 주기로 되어 있어도, 먼저 주기로 되어 있어도 물건 못 받을 가능성이 있다. 물건 못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경우는 먼저 주기로 되어 있어도 그거 없애라. 예를 들면 가가가가 붙어가 있다. 뭐? 가가가가 뭐고?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이 붙어 있다. 물건에. 그럼 돈 먼저 줘도, 돈 먼저 줘도 못 받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런 경우는 그 가가가 없애면 돈 주겠다라고 동시에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걸 뭐냐,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일방이 먼저 이행해야 할 경우, 즉 아까 매수인이 성금 주기로 되어 있어도 무슨 방 상대방 매도인이 이행이 곤란할 현저할 사유가 있는 때는, 아까 뭐가 붙어 있는 경우, 가가 붙어 있는 경우는 아까 뭐 그거 없애기 전까지는 돈 줄 수 없다라고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자, 근데 거기 이제 승립 요건,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승립 요건을, 승립 요건하고 무슨 요건하고? 승립 요건하고 그 승립 요건 동그라미 하고, 그지? 하고 그다음에 그 어디 있냐면은 거기 484 무슨 사? 484에 동시행 항변권이 인정되는 것, 인정되지 않는 것, 그런 거 시험 문제 잘 출제한다. 484에 동시행 항변권이 뭐 되는 거? 인정되는 거, 인정되지 않는 거, 그런 거 가지고 잘. 그럼 자, 동시행 항변권 들어가는데, 여러분 그죠? 이 동시행 항변권은 꼭 시험 문제 출제한다. 그럼 요 두 개 중에는 한 개가 안 나올 경우도 있고, 요거는 꼭 나오는데, 만약에 두 개 나온다면, 요거 반드시 한 개 나오고, 요 둘 중에 한 개, 두 개 나온다면, 되겠습니까? 원래는 여기 세 개 나오는데 때로는 두 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야 해제해지 아까 몇 개? 두 개, 그렇지? 하는데 자 그럼 동시행 항변권은 뭐를 가지고 내느냐 하면, 자 첫째 동시행 관계 있는 것 없는 거 요거 하고, 그다음 동시행 요건, 동시행 항변권의 요건. 그 다음 세 번째 동시행 항변권의 효과, 네 번째 동시행 항변권의 소멸. 요 네 개를 완전히 알아야 동시행 나오면은 거의 한 80%는 맞출 수 있다. 100%가 아니고 요것도 몇 프로? 80%. 자 그럼 좋다. 동시행 관계 있는 것부터 찾는다. 무슨 이행 관계 있는 거? 동시행 관계 있는 거. 읽어갖고 이해 필요 없다. 이거는 기억해놔야 된다. 되겠습니까? 어른들은 무조건, 그죠? 원래 공부를 적게 한 사람일수록 쭉 읽어가지고 이해해서 맞추겠다. 특히 연세 드신 분은 이해해서 맞추겠다. 시험 떨어집니다. 100% 떨어진다. 와. 읽었다. 손 올리세요. 25개 남았다. 이게. 80개 중에 몇 개 남았다? 25개 남았다. 절대로 시험 합격 못하는 거지. 손 올리세요. 그러면 딱 보자. 동시행 관계인 다음 중 동시행 관계 있는 것 중 틀린 거, 동시행 관계 있는 거 없는 거,
땀 중 동시행 관계 있지 않는 것 이렇게 나오면 요거 자, 잘 봐라. 이런 건 여러분은 책에 줄 치려고 학원에 왔습니까? 선생 노하우를 배우려고 학원에 왔습니까? 그렇지. 그럼 선생 칠판에 쓰는 게 노하우라고. 원래 저는 책막줄 치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 책 줄은 집에 가서 혼자 치면 되잖아, 배워가지고. 예? 요게 천일생 노하우다. 뭐, 무효, 취소, 해제, 복기. 여기 복기는 무효 취소일 때는 무슨 이득? 부당이득. 해제에서는 무슨 회복? 원상회복. 요런 단어가 들어있으면 무조건 무슨 이행? 동시행. 다시, 뭐, 무효, 취소, 해제, 복기. 그 다음 두 번째, 이행불능. 어쩌고저쩌고 나오면 무조건 동시행. 묻지도 따지도 않고 100% 동시행이다. 아까 요거 뭐라 했노? 노하우. 뭐? 노하우는 무조건 어떻게 해야지? 외워야지. 이해고 뭐고 없다. 이거 쭉 읽어서 이해고 뭐 외워야지. 다시 뭐? 무효, 취소, 해제, 복기, 이행불능 하고 세 번째. 매수청구권 나오면 동시행이다. 여러분, 매수청구는 몇 개가 있노? 두 개. 비워줄 수 없는 경우 지상물 매수, 비워줄 수 있는 경우는 무슨 물 매수? 부속물 매수. 벌써 몇 개 했노? 한 개, 두 개, 두 개, 네 개. 여기에서 거의 걸려든다. 다시 동시행관계 있는 것 하면, 동시행관계 있는 거 없는 거 딱 하면 눈 크게 뜨고 뭐 무효, 취소, 해제, 복기, 이행불능, 매수청구 나오면 무조건 무슨 이행? 동시행. 무조건 동시행. 그 다음 네 번째, 여러분 전세권, 저번에 했죠? 전세권 소멸 시에 설정자는 뭘 내줘야 되고, 전세금. 전세권자는 집 비우고 말소 등기 필요한 서류 교부 무슨 이행? 동시행 했죠, 그죠? 예. 그거 하고 전세권 소멸 시하고 똑같은 게 임대차에서 보증금이 있는 거, 임대차 종료 시에 똑같이 같은 구조죠, 그죠? 무승금과 보증금과 목적물 반환 무슨 이행? 동시행. 그 다음 다섯 번째, 가등기 담보에서, 다음에 할 게지만 가등기 담보에서 무승금 지급과 청산금 지급과 본등기 및 인도. 채권자는 채권자는 청산금 주고 채무자는 본등기 및 인도. 본등기 및 뭐 인도 무슨 이행? 동시행. 지금 됐습니까? 예. 다시 자, 동시행 되나? 외워야 된다. 이거 100% 나온다. 나오면 이거 서비스다. 다시 뭐 무효, 취소, 해제, 복기, 이행 불능, 매수 청구 나오면 무조건 무슨 이행? 동시행. 전세권 소멸, 임대차 종료 하면 무슨 이행? 동시행. 가등기 담보에서 청산금 지급과 본등기 및 인도 무슨 이행? 동시행.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자, 그다음 여섯 번째, 요거 굉장히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여러분 돈이 건네갔다, 돈 건너갔다는 영수증 받아야지. 그걸 뭐 변제 나오면 무조건 뭐가 나와야 되냐면 영수증 교부. 변제 나오면 뭐가 나와야 된다? 영수증. 변제하면 뭐 받아야지? 영수증. 근데 변제하면서 말소가 나오거나 변제하면서 계약서 주세요, 계약서를 채권증서라는 말 한다. 무슨 증서? 채권증서 반환은 무슨 이행 아니다. 동시행 아니다. 꼭 기억한다. 그러면 가장 기본 나왔다. 요 6번까지 나오거든. 일단 변제 딱 하면 변제 줄치고 끝에 뭐가 들어있으면 안 되노? 말소가 들어있으면 묻지도 읽어볼 필요 없다. 이해 필요 없다. 이해할 필요 없다. 맞추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해하면 시험 떨어진다. 그 이해하면은 이해해가지고 시험 친다. 절대로 합격 못한다.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노하우라 했잖아요. 키. 비법이다. 어떻게 보면은 변제 딱 하면 끝에 뭐가 들어있으면은 말소 무조건 무슨 이행 아니다. 그렇지. 변제하면은 뭐가 들어있어야 된다. 영수증이 와야 돼. 비법이라 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해하려고 막 달라들거든. 안 된다. 변제 나오면 무조건 뭐가 와야 되고? 영수증. 말소가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말소가 동시행인 경우 있거든. 말소가 동시행인, 말소는 어디에서? 말소는 매매에서. 매매에서 말소는
뭐 동시행이 될 수 있다 이게. 어디에서? 매매나 뭐 해제 시에 말소가 동시행 되는 경우 있다. 근데 어쨌든 말소가 동시행 되려면은 뭐라 해야 된다? 뭐가 빨리? 매매. 요거는 무슨 이행이 될 수 있지만 동시행이 될 수 있지만 그냥 변제하는데 말소가 나오면은 동시행 있다 없다? 없다. 요 6번 가지고 굉장히 많이 출제한다. 예? 이거 말고 많다. 요 정도만 하면 거의 중개사 이거 사법시험에도 잘 나오거든. 근데 중개사에서 요 정도 하면 거의 걸려든다. 몇 퍼센트? 80% 그렇지. 80% 하면 걸려든다. 다시 대라 빨리. 무효, 취소, 해제, 복귀, 이행, 불능, 매수 청구. 다시 뭐? 무효, 취소, 해제, 복귀, 이행, 불능, 매수 청구. 그 다음 뭐? 전세권 소멸, 무슨 이행? 동시행. 임대차 종료, 무슨 이행? 동시행. 가등기 담보에서 청산금 지급과 본등기는 무슨 이행? 동시행. 변제하면서 뭐가 와야지? 빨리? 영수증, 말소나 채권 증서 나오면 OX? X. 그지? 그런 거 기억합니다. 되겠습니까? 예. 요거 하고. 동시행 요거, 요거 말고 또 많다. 제가 한 5분의 한 1은 뺐다, 지금. 근데 5분의 1은 그 사법시험에 잘 나오는 거고, 중개사에서 잘 안 나온다. 어떤 선생님 막 그거 설명하는데 그거 잘 안 나온다. 요기서 걸려든다.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요건 무슨 이행 관계 있는 거? 동시행 관계 있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시행 항변권은 요건. 요건. 무슨 항변권은 요건? 동시행 항변권 요건인데 여러분 동시행 항변권은 거지 동시행 항변권 나오면은 요거는 여러분 동시행 항변권 어렵다 그래서 꼭 나오는데 그거를 읽어서 이해해서 푼다 절대로 못 맞춘다 선생이 가르쳐주는 뭐를 가지고 푼다? 노하우. 아까 저거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동시행 항변권은 요건은 단어. 무슨 기, 원래는, 자, 그럼 뭐, 설명은 한번 하자, 그지? 매도인이 있고, 요 뭐, 매수인이 있는데, 자, 물건을 이행해야 할 무슨 자? 채무자. 대금을 지급해야 될, 뭐, 채권자잖아, 그지? 아, 대금을 지급해야 될 채무자, 이건 채권자잖아요. 자, 지금 누가, 매도인이 뭐 안 주고? 물건 안 주면서, 매도인은 무슨 기가 있다? 변제기. 해서, 변제기는 물건 안 주면서 돈 달라고 하면, 매수인은 무슨 절? 거절. 매수인은 선의행 의무가 없어야 된다, 예? 무슨 의무? 선의행 의무가 없어야 무슨 이행 주장할 수 있다?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누가? 매수인이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게 오리지널 매도인은 무슨 기에 있으면서 변제기 있으면 변제기 이행기 같은 말이다. 무슨 기? 변제기 이행기 변제기 있으면서 매수인은 선의행 의무가 없는 상태라야 매도인은 자기는 뭐 하지 않으면서 이행하지 않으면서 돈 달라고 하면 무슨 이행 주장할 수 있다? 동시행 하면 대금 지급을 무슨 절? 거절 할 수 있다 예? 대금 거절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무슨 이행 주장할 수 있다? 동시행 그럼 거꾸로 매도인은 무슨 게 있지 않고 변제기 있지 않고 무슨 게 있지 않고 변제기 있지 않고 매수인은 선의행 의무가 있다 예? 선의행 의무라는 것은 아까 무슨 금 주기로 되어 있는 경우 성금 주기로 되어 있는 경우는 성금 주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왜 물건이 계할 때는 돈부터 주고 물건 나중에 받는 이런 경우는 돈 그런 경우 처음부터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무슨 이행 동시행 주장할 수 없다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말 다른 말 같은 말 뒤집어 놓은 거잖아요 맞습니까 예. 자 갑니다 그 다음에 선의행 의무가 있고 변제기 있지 않다 하면 하는 말은 매도인은 변제기 있지 않다는 말은 후이행 의무가 있다 이 같은 말입니다 무슨 의무? 후이행 매수인은 선이행 의무 매도인은 후이행 의무 요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완전히 같은 말 요거는 동시행 주장할 수 없다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근데
매수인은 성금 주기로도 있고 매도인은 변제기 있지 않다 후행은 뭐 물건은 나중에 바꾸는 한경 동시행 주장 못하는데 아까 나중에 바뀌란 물건에 변제기 있지 않고 나중에 바뀌란 물건에 무슨 악화? 채무악화. 채무악화의 현저한 사유 이런 말씀이다. 채무악화의 무슨 사유? 현저한 사유. 즉 아까 뭐 성금 주고 물건 나중에 바뀌려 했는데 나중에 바뀌려 한 물건에 빨리 가가가가 붙어가 있다.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이 붙어 있으면 돈 먼저 줘도 나중에 물건 못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 이런 채무악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무슨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빨리 선이행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예외. 요거 짱짱.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선이행 의무가 있는 상태에서 자 성금 주기로 돼 있는 상태에서 돈 안 주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무슨 기가 도래하면 변제기가 도래하면은 무슨 이행 동시행 주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 수령지체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무슨 지체? 수령지체. 자 매수인이 돈 안 줘가지고 지금 매도인이 이행했습니다. 매도인이 뭐 했다? 매도인이 뭐 했다? 이행하고. 매도인이 뭐 하고? 이행하고. 근데 요 매수인이 안 받았다. 무슨 지체? 수령 지체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변제기가 있고, 요거 뭐, 이행 제공이 중단되어 있으면 다시 누가, 매도인은 뭐 주고? 물건 줬는데 누가 안 받았다, 빨리? 매수인이 안 받았다. 무슨 지체? 수령 지체에 빠져 있는데, 됐습니까? 빠져 있고, 그 다음 나중에 돈 달라고 한다. 하면은, 매수인이 한 번만 이행하고, 이행 제공이 무슨 단? 중단. 무슨 단? 중단되어 있는 경우, 수령 지체에 빠져 있는 사람도 여전히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요거 설명한다. 요거는 뭐냐면은, 여러분, 갑의 집을 누구한테? 을에게 매매하기로 했다. 계약금 중도금 지불하고 매수인이 됐습니까? 자, 잔금과 부동산, 잔금과 등기 서류 교부는 무슨 이행? 동시행. 자, 매도인과 매수인이 아는 법무사 사무실에 만나서 서로 서류와 동각 교환하기로 했다. 무슨 이행? 동시행. 근데 누구는 약속한 잔금 날에 누구는 매도인이 서류를 가지고 출석했습니다. 매도인이 서류를 가지고 뭐 했다 빨리? 출석. 누가 안 나타났다? 매수인. 등기 서류가 기준이다. 돈이 기준이 아니고 등기 서류에 관한 무슨 지체 빨리? 무슨 지체? 수령 지체. 누가? 매수인이 수령 지체에 빠져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누가? 매도인이 등기 서류를 가지고 집으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이걸 이행 제공이 무슨 단? 중단 돼 있는 상태에서 며칠 있다가 야 잔금 지불해라 지금 매수인은 무슨 지체 빠져 있습니까 등기서류가 무슨 지체 수령 지체 중이고 매수인은 등기서류를 가지고 집으로 가져가 버렸죠 이행 제공이 무슨 단 중단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령 지체 빠져 있는 거 여기는 무슨 단되어 있고 중단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 며칠 있다가 야 잔금 지불해라 하니까 수령 지체 빠져 있는 매수인은 여전히 무슨 서류 주면은 등기 서류 주면은 돈 주겠다라고 무슨 이행 주장할 수 있다? 동시행 주장할 수 있대. 수령 지체에 빠져 있어도 여전히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요건이 이행 제공이 무슨 단? 중단. 아까 집으로. 근데 이행 제공이 뭐가 되고 있으면 계속 되고 있으면 수령 지체에 빠져 있는 사람은 무슨 지체에 빠져 있는 사람은 수령 지체에 빠져 있는 사람은 무슨 이행? 동시행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게. 달라고 하면 줘야 된다. 그럼 여기 수령, 그럼 이제 여기서는 여러분 핵심 단어를 기억해야 된다. 그럼 문장 안에 수령 지체 하면은 무슨 단? 중단, 재차 제공 없이. 요 중단은 다른 말로. 시험 문제 꼭 나온다. 여기서 중요하다. 중단, 재차 제공 없이. 재차 제공 없이. 이전에 한번 제공한 걸 가지고
제공한 것을 가지고 이런 말을 쓰고 있으면 이 이행 제공이 무순단, 중단되어 있으면 수령지체에 빠져있는 사람도 여전히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이행 제공이 계속하면은 동시행 주장한다 못한다? 못한다. 끝. 요거 시험 문제 잘 출제한다. 요건. 요건에서 막 이게 길게 나온다. 보통 이거는 보통 두 줄인데 보통 세 줄, 네 줄 길게 나오거든. 그럼 그때는 딱 문장 안에 뭘 가지고, 그럼 자, 동시행 항변권 행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뭘 가지고 판단하냐 하면은 요거. 무슨 기? 변제기에 있다. 무슨 기에 있다? 변제기에 있다. 무슨 이행 주장할 수 있다?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변제기에 있지 않다 하면 무슨 이행 주장할 수 없다? 동시행. 그렇게 찾는다. 문장 안에 석자 찾아야 된다. 무슨 기? 다른 말로 이행기가 도래. 다시 무슨 기가 도래? 이행기가 도래 읽지 말고 그거 딱 있잖아요. 맨 끝에 스스로 무슨 이행?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이행기 전이다 하면 동시행 주장할 수 없다. 그럼 이행기 전이라 하더라도 무슨 악화? 빨리. 채무악화의 현저한 사유. 채무악화, 곤란할 현저한 사유 하면 무슨 이행 주장할 수 있다? 동시행 주장할 수 있고, 수령지체 하면 무슨 단 찾아야 된다? 빨리. 중단, 다른 말로 재차 제공 없이 하면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푼다. 자, 그럼 좋다. 동시행 딱 나오면 문장 안에 무슨 기가 도래? 변제기가 도래, 이행기가 도래. 그 다음에 수령지체 하면 무슨 단? 중단. 그 다음에 무슨 악화? 채무악화, 곤란할 현저한 사유. 이런 단어가 있으면 무슨 이행 주장할 수 있다? 동시행. 그렇게 풀면 된다. 다음에. 문제 풀 때 연습시킨다. 그래서 요거 나오면은 어려운 부분에 해당하거든. 그럼 다른 학원에 다닌 사람 틀리잖아요. 여러분 아까 요런 거 아까 몇 개만 맞추면 합격한다 했다? 다섯 개만 맞추면 합격한다. 나온다 이게. 어려운데 해당하는데 쉽다. 뭐 가지고 아까 핵심 단어 무슨 기가 변제기 도래 이행기 도래 하면 일단 무슨 이행 주장? 동시행 주장. 그러면 선이행 의무가 있으면 선이행보다 무슨 기가 중요하다? 변제기 하면 선이행해도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수령지체 빠져 수령지체 나오면은 뭐 찾아야 된다? 빨리. 중단 재차 제공 없이 하면은 동시행 주장할 수 있고, 수령지체에서는 계속 하면 동시행 주장할 수 없다. 그치? 보고. 그 다음에 문장 안에 변제기 이행기 필요 없고 무슨 악화? 채무악화. 그 다음에 곤란한 현저한 사유. 채무악화, 곤란한 현저한 사유. 이런 말 하면 무슨 이행 주장할 수 있다?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그렇게 푼다. 지금 됐습니까? 요거 선생 한번 적어봐. 동시행 주장할 수 있는 거 무슨 기? 이행기 도래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무슨 악화? 채무악화. 그 다음에 곤란할 현전사유. 채무악화, 곤란할 현전사유. 그 다음 또 중단, 수령지체. 수령지체는요 중단 같이 나와야 된다. 수령지체 계속. 어쨌든 요 중단 요거 요 세 요 요 요 요 네 개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요 네. 하면 거의 요 80% 걸려든다. 여기 문장 안에 무슨 기가 도래 이행기가 하면 요 끝에 요거는 끝에 이행을 무슨 절 거절할 수 있다. 동시행 뭐 할 수 있다.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금 됐습니까? 네, 요거. 딱 요 나오면은 이행기 도래 채무악화 곤란한 현저한 사유 중단 수령지체 하면은 근데 계속 수령지체 나오면은 무슨 이행 주장 못한다? 동신. 문제 풀 때 집에 가서 요거 한번 해가지고 찾아봐라. 다 해결된다. 다음에 문제 풀이 할 때 요게 기억돼 있어야 된다. 됐습니까? 네. 요렇게 해서 동시행 요건 끝나고 자 효력 들어갑니다. 무슨 역? 효력. 효력 들어가는데 효력은 그지? 효력은
효과인데, 그지? 첫째, 거절 권능. 두 번째, 뭐, 무슨 지체가 되지 않는다. 아, 이행 거절하고, 이행 안 하고 있어도 무슨 지체가 되지 않는다. 이행 지체가 되지 않고, 세 번째, 이자 정지. 응? 네 번째, 연기적 항변권. 여러분, 돈 줍니까? 안 줍니까? 매수인 돈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줘야 된다. 준다? 안 준다? 준다. 주는데 주는 걸 뭐 하겠다? 연기. 연장하겠다. 누가? 너가 이행할 때까지 내 주는 걸 뭐 하겠다? 연장하겠다는 것이지. 안 주겠다는 게 아니다. 못 주겠다. 줄 게 없다. 그걸 영구적 항변권이다. 이란다. 이게. 영구적 항변권은 돈을 갚았거나, 안 그러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다시 뭐, 돈을 갚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는데 갚아라. 그런 경우는 소멸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갚았기 때문에 너한테 줄 게 없다. 그걸 영구적 항변권. 요거는 준다, 안 준다? 준다. 주는데 주는 걸 뭐 하겠다? 연기하겠다. 예? 그 다음 다섯 번째 짱짱짱 요거 시험 문제. 되겠습니까? 요거 시험 문제인데, 여러분 실체법, 특별한 말이 없으면 실체법, 민법, 실체법에는 됐습니까? 실체법은 자 요거 요건 갖추고 있으면 동시행 요건 요런 동시행 요건 갖춤이 있으면 당사자의 주장과 무없이 관계없이 당사자가 주장하든 안 하든 당사자의 주장과 무없이 관계없이 당연히 동시행 효과. 동시행 효과는 요거. 이행 지체가 되지 않고 이자 정지. 지금 됐습니까? 동시행 효과 발생이고. 그럼 요거는 주장과 관계없이 요거를 또 시험에서는 어떻게 하면 당사자가 뭐 하지 않아도 밝히지 않아도 뭐 하지 않아도 밝히지 않아도 당사자가 뭐 하고 있어도 모르고 있어도 모르고 있어도 당연히 무슨 이행 효과? 동시에 아까 요런 요건 갖추고 있으면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여러분 소송법, 절차법, 법원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아무런 말이 없으면 요게 원칙이다. 당사자의 뭐가 있어야? 주장이 있어야. 주장이 있어야 뭐? 주장이 있어야 무슨 판결? 상한거법 판결. 너 돈 주고 너 물건 지불해 하는 무슨 판결? 상한거법 판결. 일부 승소 판결. 요렇게 하고. 자, 그 다음 여섯 번째. 자, 동시행 항변권. 동시행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당 채권으로 하여 뭐 할 수 없다. 자동 채권으로 하여 뭐 할 수 없다. 상계할 수 없다. 상계할 수 없고 동시행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무슨 채권? 수동 채권으로 하여 뭐 할 수 없다. 상계할 수 있다. 근데 단순히 외울 때는 어떻게 외우냐면은 요 동시행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 채권 동자 어린이 어린이 불교에서 어린이를 동자라 하잖아요. 뭐 할 수 없고 상계할 수 없고 뭐이면은 동수이면은 수가 같다. 수가 동수이면은 뭐 할 수 있다? 상계할 수 있다. 이렇게 외운다. 요 그대로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그죠? 여러분 갑이 을에게 100만 원 빌려줬습니다. 그럼 갑은 대금을 받아야 될 채권자, 채무자 요거하고 별도로 을이 또 물건 120만 원 치 팔았습니다. 물건 얼마? 120만 원. 요거는 120만 원을 받아야 될 무슨 자? 채권자, 채무자잖아요. 근데 주장을 누가 하느냐? 퉁 치자고. 갑은 지금 얼마 받을 게 있고? 100만 원. 요 물건값 얼마? 120만 원. 받을 게 있잖아, 그지? 근데 갑이
야, 너 내한테 100만원 갚아야 되고, 내가 너한테 120만원 줄 거 있잖아. 100만원 퉁치자. 라고 누가 감히 주장하면 요, 자동채권. 요거 뭐? 수동채권. 이렇게 한다, 이게. 그럼 갑이 자동채권이라면 누가 퉁을 주장했다? 갑이 자동만 기억하면 된다. 상대방 뭐? 수동. 근데 을이 야 너가 넌 120만원 갚아야 되고 너 내한테 100만원 받아. 그럼 100만원 퉁치고 20만원 빨리 지불해. 라고 누가 퉁을 주장하면 을이 퉁을 주장하면 요거 뭐? 자동. 요거 뭐? 수동. 이렇게 된단 말이지. 자동 수동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퉁을 주장하는 사람의 채권을 뭐? 자동. 요거 뭐? 수동. 그러면 요걸 자동이다 하면 누가 퉁을 주장했다 산 게? 갑이. 요거 자동. 요거 뭐? 수동. 그러면 요 을이 퉁을 주장하면 요거 뭐? 자동. 요거 뭐? 수동.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주장하는 사람 채권. 그럼 자, 항변권이 붙은 채권. 요, 그래서 요, 여울 때는 요렇게 온다. 동. 그러면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 채권. 이 말은 내 물건에 하자가 있습니다. 내 물건에 하자가 있습니다. 내 물건에 하자가 있고 상대방은 깨끗한 물건이다. 하자 있는 물건을 가진 자가 깨끗한 물건을 가진 자하고 교환하자라고 주장하면은 그는 양심불량이고 나쁜 놈이지. 그게 요거다. 항변, 채권에, 내 채권에는 항변권이 붙어 있다. 완전한 채권, 불완전한 채권, 빨리. 불완전한 채권, 하자 있는 채권을 가진 자가 하자 있는 채권을 가진 자가 퉁하자라고 주장할 수 없다. 그걸 요거 동자이면은 뭐 할 수 없다. 상계할 수 없다. 요거 한 개만 외우면 된다. 그럼 요 동수이면은 뭐 할 수 있다. 상계할 수 있다. 요렇게 기억합니다. 됐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그래서 여러분 그거 기억하고 그렇게 해서 요거 끝내고 그다음에 여러분 그죠? 그다음에 동시행 항변권 소멸인데 여러분 동시행 항변권은 동일성이 유지되면은 무슨 성이 유지되면은 동일성이 유지되면 동시행 항변권은 살아 있다. 그래서 여러분 갑이 을에게 100만 원이잖아. 그죠? 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걸 이걸 채권 양도 무슨 성을 유지하면서 동일 요 양수인 요 채무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걸 이걸 채무인수 채무인수도 무슨 성을 유지하면서 동일 그럼 자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 하면 채권자 채무자 채권 양도에서 뭐 양수인 채무에서 인수인 이런 사람의 뭐 상속인 이런 동시행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성이 유지되니까 빨리 동일성. 그러면 동시행 항변권 소멸은 딱 한 개밖에 없다. 경계. 무슨 게? 경계는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발생시키는 계약. 그럼 구채무와 신채무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래서 경계가 있으면 동시행 항변권은 뭐 한다? 소멸하고 그 요거 잘 나온다. 채권 양도에서 양수인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은 무슨 항변권은 있지만 나중에 하겠지만 무슨 항변권은 있지만 동시행 항변권은 있지만 해제권은 없다. 왜? 계약의 당사자 지위까지 이전받는 것은 아니다. 이것도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은 무슨 항변권은 있지만 동시행 항변권은 있지만 무슨 권은 없다. 해제권은 없다 하는 것. 되겠습니까? 자 그렇게 이렇게 하면 완벽하게 끝납니다. 여러분 어디로 갔냐면 486 한번 다. 무슨 86? 486. 자, 대표 이제 동시행 항변권 틀린 거. 한, 풀어봐라. 1번 어떻게 푸노? 동자 해야지. 무슨 자? 동자. 뭐 할 수 없다. 상계할 수 없다. 맞죠? 예. 경계가 있으면 아까 동시행 항변권 뭐 한다? 소멸. 그게 틀린 거 몇 번? 2번. 굉장히 어렵다, 이거. 요 강의 안 듣고 풀면 못 푼다. 무슨 말인지. 3번 채권 양도 핵심 단어 채권 양도 아까 무슨 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동일성 유지되기 때문에 동시행 항변권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런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은 채무는 무슨 기가 있어야 된다? 변제기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여러분 동시행 항변권은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 여러분 요거 소멸시효 나오면은 소멸시효 요거는 제가 설명 안 했는데 소멸시효의
중단하면 반드시 법원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다. 저번에 소멸시효 중단하면 뭐 법원. 그러면 여러분 저번에 유치권, 동시행항변권, 저당권 설정돼 있어도 다시 뭐 저당권, 유치권, 동시행항변권, 질권, 즉 채권자가 목적물을 뭐 하고 있어도, 점유하고 있어도 소멸시효 계속 뭐 한다? 진행한다. 어? 중단되지 않는다.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는 말은 계속 뭐 한다? 진행한다. 요거 돼야 요거 되면 동시행 다 된다. 이제 설명. 되겠습니까? 예, 요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무슨 부담? 위험 부담. 잠깐 쉬었다 합니다.